수도 있는데. 일단 잡고 얘 루팅 해봐야죠. 열쇠와 니플 송곳. 야, 무기를 만들어놨네? 진짜 의외다.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도중에 지나쳤던 거대한 건물 안을 탐색을 하자 라고 오자마자 이럽니다. 나 아직 본 것도 없는데. 그래, 잘 됐어. 가자. 오다 지나쳤던 거대한 건물 안을 탐색하라. 갑니다, 일단. 마커 뜨는 거 보니까 이쪽이죠? 아마 여기서 막힌 길이 없을 거예요. 제일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세이브하고 내려갑니다, 바로. 나 오다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오다 지나쳤던 가장 거대한 건물. 이 건물이야? 벽인데? 신전으로 가죠. 베오른을 잡는 시점에서 퀘스트 활성화 된 게 아니라 열쇠 먹고 나무를 본 시점에서 활성화 됐어요. 내가 이해를 못했지만 뭐 전화라는 뜻이 있는 거겠죠? 물 좀 한 잔. 아우, 짜게 먹었더니 밥을. 어우, 물이 시원하구만. 뚜루루루뚜. 아, 이거 또 뭔 짓을 해놓은 거야. 아, 참나, 이거. 억지로 공포모드 만들어놨네. 분명, 근데 이거 맵, 기억이 안 나는데, 요토나임. 들어올 때 배 타고 들어왔죠? 배 안에서 뭐 찾고 그런 것도 이거였죠? 공중저항이랑 헷갈리는데, 배 타고 온 건 똑같으니까. 이거 공포로 그 루비 나왔었죠, 루비. 그게 이거였나? 나왔었나? 아, 어찌됐건. 그거였나. 헷갈려. 퀘스트 모드 하도 많이 했더니, 불타버린 열쇠? 드래곤 프레스트 시체가. 방금 솔직히 말하자면 못 봤어요. 소리 지르고 불이 있었으니까 내 생각엔 아마 화형당한 여자가 있지 않을까. 뭔가 느낌이 그렇죠? 물량 많이 주네? 뒤에 물량 있는데. 치유. 다 가져가요. 가져가면 좋으니까. 이거 함정인가? 아니죠? 들어오고 12골드. 방인데? 여기 왜 들어올 거 있어? 책. 요토마임의 역사. 강대한 드래곤이 아직 너를 지배하던 시절, 과거에 데이딩이 이루어졌었다. 그들이 통치하는 당장에도 끝을 구하려고 하는 충성의 맹세. 마지막 드래곤 주인. 힘을 받은 은혜, 신천지 찾아 북쪽 얼음. 마지막 드래곤 신도 요토나임. 드래곤 축복. 드래곤에 대한 계속 나와요. 드래곤이 강력한 드래곤이 있고 그들의 축복을 가진 자가 이 요토나임의 땅에 살아남았다. 드래곤은 그들이 자신을 섬기는 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도시를 건설하는데 힘을 빌려줬고, 드래곤 실로 친절하고 공평했다. 사람들에게 바다의 행복을, 지하의 샘에 신선한 물을 주었고, 평화로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했고, 그류마일이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 섬의 부쩍 언덕 유스가르드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건설했다. 성, 저번에 본 거죠. 그 문사람 있던데. 그의 아들 유페피움이 요토나임 초대의 왕을 즉위한 장소이다. 최후의 드래곤은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는 그들에게 부탁한 일을 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더 이상 신도가 드래곤을 품을 수 없게 되자. 신도들을 품을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뭔 소리야. 마을이 신도들을 품을 수 없게 되자 드래곤 사람들에게 힘을 빌려줘 할리어라는 지하 동굴을 건설했다. 아, 드래곤이 건설한 거구나. 동굴은 너무 거대해서 올려다봐도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며 거대한 버섯이 피기 시작했고, 버섯들은 점차 수를 늘려나가 지하 조명이 됐다. 최후의 드래곤은
류자나츠와 조화 밑에서 생활을 했으며 그는 죽기 전 지금까지 부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것은 즉 생명의 나무이다. 드래곤이 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정에서 죽었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죽기 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생명의 나무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기 위해 신을 위해 통곡하며 죽은 신을 위해 통곡하며 슬퍼했으나 생명의 나무 안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가고 있는 걸 느꼈다. 그 때문에 가능한 한 나무 밑에서 기도를 올렸다. 아,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고 죽은 다음에도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생명의 나무 때문이겠지만 신기하게도 트롤레 하일러는 안에 숲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 후에도 사람들은 더 이상 지상 생활에 의미 없음을 깨달았다. 때문에 유트가르드와 트롤레 하일러는 연결시켜주는 거대한 성과 지상 같이 안쪽 양쪽 출발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광산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문 열고 이것저것 들어왔죠, 유적으로. 이거는 얘가 동굴을 만들 때 발굴해 동굴을 만들 때 시작 지점으로 들어간 입구고, 유스가르도에서 트롤레 할리어가 이어진 입구가 있고, 저는 밖에서 못 들어가니까 지금 유트가르드로 들어갈 만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유트가르드로. 드래곤은 주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드래곤 주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온정은 모두 보답해야기 느끼기 전에 해야만 일이 거대한 최후의 거대한 일이 남아 있다. 불멸제의 무덤, 불멸제 동굴을 만들었다. 그들은 유자나츠의 뼈를 지하 신성한 샘 매장소에 강력한 마력을 부활을 이루어 마를 일이 없으며 드래곤의 세계, 강대한 드래곤의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올 예언을 구하고 있다. 신이 부활한다. 부활했나 보네. 막 발톱 차고 있는 거 보니 이거 가져갑니다. 이건 뭔 책이야? 비운. 이거네. 티르의 오가이어, 드래곤 신전 사제, 아까 죽어있던 개죠. 누군가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백성이 사실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남긴다. 지하에 들어가 산 녀석들이 전부 드라우거가 됐나 보네. 알게 하기 위해 책을 남긴다. 내 이름은 트류의 오가이거 드래곤 신전의 사제이다.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명을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은 내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며, 아직 오래된 예의에 충실한 자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이 악물을 끊어주길 기도한다. 우선 한 가지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즉,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마니흄 왕이 트롤레 할리어와 요트나임을 유트가르드의 왕좌에서 통치하고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혔고 그 잔혹한 광기의 예견이나 환상 탓에 정신과 결단력이 붕괴되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 드래곤 실을 소생시킨다면 더 강력한 권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종교와 신앙의 시민의 모독이었다. 아니 글씨가 큰데 너무 줄이 짧으니까 자꾸 내려가서 읽기가 어렵네. 처음에는 주민들은 망설임 없이 보였으나 루마는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처형시켰다. 때문에 더러운 저주받은 불멸제의 무덤이 그 안에 불멸제의 동굴을 만들어졌다. 그 밑에 흐르는 물은 드래곤이 너를 지배하던 아드키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사악한 신의 저주를 받아 부패되어 있었다. 고대의 사악한 신의 저주를 받아 부패되어 있었다. 드래곤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대의 사악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악하다고 할 만큼 나쁜 짓안한것 같은데. 그 동굴 안에서 우리 신의 뼈를 매장하는 것으로 고대의 신들과 계획을 맺어 그 마음은 지상의 세계에서 증오로 채워져 갔다. 우리는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루머는 대지 저 깊은 곳에서 사악한 니펠 웜까지 소환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고 저주받았다. 하지만 나 자신은 변치 않은 채 변치 않은 채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드래곤의 자식이며 제일 오래된 사제이기 때문이다. 여기 방금 죽어있던 드래곤 사제가 좀 특별한 존재인가 봐요. 가장 오래됐다는 말도 하고 달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트롤레 할리어와 요트나임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을 죽음으로 올것 같다. 그 행위는 무시무시한 일이었고 주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 때문에 나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하고 말았다. 나는 소모되고 땅에 쓰러져 혼수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혼수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게 약간 시체를 없애버리고 와야 됐나? 나는 4년 전에 각성했다. 몇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우리 태고의 고향 트롤레 할리어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누구도 알수 없는 사실을, 죽음만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명의 나무는 말라버렸고 어둠이 우리의 고향을 뒤덮듯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른 채 솔직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상황이 바뀌었다. 나쁜 방향으로 한 남자가 지상세계에서 트롤레 할리어를 내려왔고 나는 약해진 상태였으며
그에 의하여 이 신전에 감금당했다. 얘가 걔 아닌가? 나랑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 스킨버르 걔? 그 녀석은 백성들을 부활시켰으나 그것은 과거의 모습이 아닌 녀석에 의해 지배당한 아니네요. 불사의 공허한 눈, 드라우거가 되었다. 놈들은 불멸자의 동굴에서 물을 마시고 생명의 나무를 더럽혔다. 그렇게 유트가르드의 옥자를 손에 넣은 놈은 신전 안에서 아직 감금되어 있던 나를 제외한 모든 자들에게 완벽한 지배, 나를 제외한 모든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난 아직 이곳에 존재하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드래곤 프리스트는 특별한 존재라서 지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과거의 동포들이 밖에 집결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내가 떠난 후, 너는 미래 영감, 암흑의 운명에 사로잡히고 알겠지. 새로운 주인을 섬기며 과거의 백성들은 더럽혀지고 말았기에 지상세계에서 침략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음에 몰아넣고 말 것이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이 절망적인 문장을 읽고 있다면 내가 바라는 일을 행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하면 너명 너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호수의 정령을 찾아라. 이 신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서 호수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생명의 나무의 정령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녀는 언데드와 이야기하지 않으니 생명 호수에 잠들어 있다. 만약 누군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산자라 생각한다. 그녀가 귀를 기울여 주겠지. 호수에 가서 그녀 인도에 따라 부탁한다. 나는 이제 죽음의 땅으로 간다. 드래곤의 최후의 후계자는 나와 함께 끝을 맞이하겠지.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획득하죠. 호수의 정령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직 저 스키브 개가 법정 물량은 챙깁니다. 가죠. 호수의 정령을 찾아서 가라. 다행히도 이번에 마커가 뜨네요. 마커가. 이런 갑갑한 퀘스트인데 마커도 안 뜨면은 곤란합니다. 나 어디로 들어왔죠? 나 어디로 들어왔어요? 나 일로 들어온 거 아니었나? 내 착각인가? 뭐지? 나 절로 들어왔던 거 아니었나? 일로 들어왔었나? 가보죠. 잠깐만. 깜짝이야. 가죠. 나가서 호수로 들어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용만 보면은 위대한 드래곤이 신으로 숭배받을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죽은 다음에도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숭배를 받았으며 어떤 남자가 와서 죽은 사람들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다 죽고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 좋은 드래곤이 신처럼 숭배받는 것까지 맞는데 생명의 나무도 만들고 드래곤 사자가 무슨 마법으로 다 죽였다고 해요. 끔찍한 일로. 왜 이렇게 길어? 맵이. 아 뭐야?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결론은 나쁜 놈이 있다. 처단을 해라. 이런 것 같아요. 호수의 정령의 도움을 받고 나가서 일로 가서 분명 이 맵을 나가는 게 일로 들어가서가 내가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서 들어가면은 같은 입구죠? 들어가면 여기 없고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막히네. 들어오면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왜 입구가 없나 했네. 저거 막아놨구만. 들어오면 막히게 돼 있네요. 악마 같은 놈들. 나가겠습니다. 길도 이게 뚫어놓고, 아니, 밖에서 못 들어가게, 아, 알겠다, 알겠다. 여기서 이제 못 들어가게 뚫어놓고, 오면은, 일로는 또 들어가려 그러면은 또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아, 잘 만들었다. 나갑니다. 들어왔던 대로 나가면 돼요. 저기다. 마커. 뭘. 어우. 아우.
여기서 호수 딱 나오네 이제. 아, 좀 멀다. 자꾸 그림자가 하나 뜨는데 공격을 오는 것도 아니고 모습도 안 보여요. 그냥 무시하고 가죠. 뭐가 있다는 것만 나오고. 호수의 정령, 호수로 갑니다. 그렇게 안 먼가? 아, 여기구나. 죽군, 죽군, 죽군. 죽군 어딨어? 체력 왜 이래? 얘왜 이래요? 뭐야? 갑니다. 뭐 정령이라니까, 지 입으로 정령이라니까 정령이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Fear not.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빌멜자야. These 당신이 듣고 words 있는 이 말은 내 머리 직접 전해지고 있습니다. Fear not. 우리는 놈들과 대화, 우리 대화는 놈들에게 들리지 I 않아요. know why you have come here. 텔레파시 You 같은 걸 should trust 머리로 me. 직접 보낸다고 해요. But the question remains. Why do you want this? Fear not. Talk to me. 내가 왜 이런 좋은 일을 하는지 의심하고 있죠? 여기서 선택지가 나뉘는데, 이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날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 혹은 너를 구하기 위해 너무 쓰러뜨리고 싶다 있는데, 아, 구해주자. 까짓 거.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일 해야지. That is not the 고귀하군요, way. 필멜자야. 어쩌면 당신이라면 이 Perhaps 강기가 너를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을지도 you can stop this from reaching보여드리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여기는? 에이! 뭐야? 이곳이 트롤레할리언가? It is. 수백 년 For 전 many 옛날의 thousand 일. years ago, when the last 드래곤 worshippers of 숭배자들이 the 북쪽으로 dragons 도망쳤을 fled 당시, north, 그들은 드래곤 we were guided by a류자나치에게 mentor. 인도되었습니다. We 그는 요트나임에 arrived 도달했으나 섬 무척 Since the 작았고 island 그들의 was 주인의 힘을 very 빌려 small, 지하동굴에 만들어냈습니다. we now stand 트롤레 on the 할리어가 brink 탄생한 of 순간 서 있을 total ruin. 것입니다. 이 장소는 이윽고 발전되어 This 사람들의 place 지혘과 지혜를 was, 얻게 됩니다. however, Rithernasar dies, and the people wanted to do one last favor for him. They therefore built a big 불멸자의 tomb 무덤. called the Tomb of the Undead. 류자나크를 불멸자라고 부르는구나, 그랬어. But as they continued to dig deeper, 고대의 their intention 악마의, approached the presence아, 그러니까 of 용이 이걸 만든 건 맞는데, 얘는 점점 이거, 여기서 용이 이걸 만들고 생명의 an나무 때문에 ancient생기 유지가 되니까 여기 살다가 점점 땅을 파다가, 그래서 고대의 burden of this악마한테 eternal curse. 가는 거네요. 용이랑 상관없는 거네, 그럼? 솔직히, 용은 크게 잘못한 건 없네, 그럼. 무슨 일 있었어? The curse filled the과거 wilderness as 현명하고 평화를 they사랑했던 searched사람들이 for너네 지구를 채워져 all with 갔고, hatred for 고대의 you, 악마 때문에 얘 and their 사람들이 mind 미쳐 서로 became 죽이고 이랬나 봐요. corrupt. The demon then 악마의 possessed the 왕이었던 kid투마 and디 휴음은 made him a puppet of the demon. Tugma then ordered the people to뭔 prepare 소리야? 악마의 for war. 꼭두각시로 삼았다. But somehow, 사자가 in저주를 피하여 his 악마에 조종당하지 powers to stay free 않았고, from the curse, he saw what happened. 설레할리와 요트나임이 사는 모든 생명들. 근데 그 집주인은 안 당했잖아요. 왜? 아, 지금 나오네. 과거가 하나씩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이거 우리 같은 배잖아. 아니네. 많이 아니네. 그 넓다. 지금 우리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수백 년 후에 유령의 바다를 건너 배 위에 있습니다. 이 배에서 데이드라 신봉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라디아로 알려진 데이드릭 프린스를 숭배할 수 있는 신천지를 갈구하며 바퀴와 죽음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사제 디딕이라는 남자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메라디아의 그들은 요트마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녀의 성역에 맞이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트나임이 알려진 섬의 그 어두운 비밀을 정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메라디아의 단서는 알지 못했는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섬의 신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어쩌면 그녀 자신이 신들을 어떻게 할 신경 쓰지 않았고 스카이 돌아가 사는 편이 현명하겠지요. 왜냐면 요트나임에는 지금보다 훨씬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제가 계시를 받고 도와주러 왔네요. 근데 얘는 안 오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섬에서 50년이 지난 후 몇몇 신도들이 강산의 피톨레 할리어의 오래된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그거죠. 처음 팔을 때 만들었던 거. 강산에서. 메라디아의 신도에게 정화를 바란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은 유적에 들어가 다름 아닌 저 투마 왕의 유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
책에 써있던 해구를 가지고 와서 투마의 유해를 정하려 했을 때 잠들어있던 악마가 튀어나와 자비의 몸이 되었고 대신 그의 아래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제가 개죠? 네, 나무 타고 들어갔다 그 신전 사제. 올그미어와 그 녀석은 한 몸입니다. 지금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그때야말로 요트나임의 새로운 왕입니다. 하이너 눈을 뜨고 아득히만 옛날 착수 때 침략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어떻게 너를 가려고 하는 건지 배는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배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리죠. 보여준다고? 잠깐만. 아, 가게 해놨죠, 일로? 못 가는데? 일단은 불 먼저 켜고. 아, 일로 가라고? 나는 이전에 이곳에 왔었다. 스커버르가 나를, 스버키르가 나를 이곳에 보내줬지. 니페라미 통로입니다. 요트나임 전체에서 제일 새로운 장소입니다. 요르그미어 왕이 섬긴 니페라미 일주일 전에 나타나.